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말과 행동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표리부동하고 위선이 가득한 3대 집단으로 질탈당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회사한 이유도 다른 거 아닙니다. 말만 번지르르가 잘하지 그의 주단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당신의 백성들도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보이기 위한 거, 이걸 우리가 외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 즉 연극 배우를 가리킬 때 외식하는 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이 외식하는 연극 배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같은 인간끼리 서열을 정하고 높고 낮음의 구조를 만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 사람이 사는 것은 언제나 갈등이 있어왔고 언제나 높아지려고 하는 다툼이 있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이런 질서, 이런 구조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기를 낮추려고 하십니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려고 하십니다. 특히 어쩔 수 없는 이 사회구조 속에서 남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낮추란 말씀입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구조, 잘못된 질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우선으로 생각한 마음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기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기 우선주의라도 할 수 있고 자기 중심주의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우선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섬김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섬김을 알고 섬김을 실천할 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